열공 벨설공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고졸검정고시 영어 2024년 2회 기출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2회 고졸검정고시 영어도 쉽지 않으셨죠? 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천천히 살펴봅니다. 정말로 천천히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예, 1번 문제 살펴볼게요.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I'm lucky to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him. 그랬어요. lucky라는 말은 운 좋은 이런 말이죠. 운이 좋은, 아무튼 긍정적인 말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요. 왜 좋냐? 이유를 나타냅니다. to have the opportunity. opportunity라는 것을 갖게 되어서 이게 이유를 나타냅니다. 어떤 이유? 내 운이 좋은 이유. 자, 그리고 opportunity는 명사로서 이 명사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이 to를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합니다. opportunity는 opportunity인데 어떤 거냐? to learn from him, 그로부터 배울 opportunity. 여기서 opportunity는요,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나는 그에게서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운이 좋다. 나는 그에게서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운이 좋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다른 단어요. 갈등, conflict, 법칙, law, 인기, popularity 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단어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I am lucky to have the opportunity, opportunity, learn from him. 예,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2번 보겠습니다. Many people are aware of the health risks of energy drinks. 예. 야, 이 단어요. are aware of. 우리는 보통 수거를 공부할 때 MRE는 B라고 하죠. 통칭합니다. be aware of의 수거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런 말인데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aware of 한다. 무엇을? The health risks of energy drinks. drink가 동사로는 마시다이지만 명사로는 음료수라는 뜻입니다. energy drinks 있어요. 마시면 눈이 번쩍 튀는 거 있잖아. 잠도 안 오고. 30, 40년 전에는 우리 그거 있었죠. 바카스. 그거 하나였어. 유일한 거. 에너지 드링크. 가스 알맹수는 그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고요. 가스 알맹수 말고 바카스. 10원인가 20원 주고 샀었잖아요. 그게 유일한 에너지 드링크인데 지금 이온 음료 많잖아요. 좋은 거. 아무튼 그게 에너지 드링크예요. 에너지 음료의 헬스 리스크. 리스크, 위험이에요. 건강상의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are aware of 한다. 예. 이 be aware of는요, 안다 라는 뜻입니다. 안다. 예. 다른 단어로서는요, 걷다, walk, 놓다. 놓다도 있고, 넣다도 있고, 두다도 있어요. 예. 두다. 이 put가 그런 뜻이에요. 자, 묻다는 ask.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요, be aware of. 됐나요? 자, 단어 빨리 보고 갑니다. Many, many people are aware. 이 자체는 형용사예요. of이란 뜻이죠. the health risks energy drinks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됐죠? 3번 문제 봅니다. 역시 수거를 물어보는 말이죠. due to, 전치사 구예요. due to, our trip to the beach was cancelled due to the storm. 그렇습니다. 자, trip은 여행이고요. 우리 여행은 어디로 가는 여행이야? beach로 가는 여행입니다. 해변입니다. 해변으로 가는 우리의 여행은, 즉 우리의 해변 여행은 was cancelled. cancel이란 말 여행가 좀 가끔씩 쓰지요. 비행기, 버스표, 기차표 등이 기상 때문에 캔슬되었어라는 표현 쓰죠. 취소하다예요. 얘는 취소하다예요. 근데 비동사와 ed 과거 분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때는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면서 뭐하게 된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변 여행은 캔슬되었다 이렇게 써합니다.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수동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해변여행이 취소된 이유가 뭘까? storm 때문에, due to라는 표현 외워버리세요. 폭풍 때문에. 예, 정답은 뭐뭐 때문에, because of와 같은 뜻이 됩니다. 3번.
자, 그러면 게다가라는 뜻은 moreover 대신에 instead 또는 instead of라는 말도 있고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다른 손 위에 손바닥 뒤집어 보면 반면이 나오잖아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빨리 살펴봅니다. 밑에 보세요. our trip to the beach was cancelled. cancel의 과거형이요. due to the storm 등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4번 문제 보십니다. 두 단의 의미관계를 묻는 문제였지요. flower와 rose의 관계를 묻습니다. 자, every flower in the garden is beautiful, but I really love this red rose. 그랬어요. 자, 모든 꽃은 어디에 있는 꽃은 in the garden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은 is beautiful 아름다워요. But 하지만 I really 나는 정말로 love 사랑해요. This red rose 이 빨간 장미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꽃 과 장미의 관계. 여러분, 꽃 이렇게 있죠.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 뭐가 있어? 장미가 있어. 이 장미는 꽃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예, 큰 범주, 작은 범주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찾으래. 그런 관계가 아닌가. 먼저 color gray 색깔과 gray 회색. 자, 회색은 색깔 안에 들어가죠. sport basketball. 배스켓볼 농구고 농구는 스포츠 안에 들어갔지요. 자, 4번 language English. 자, 언어 영어. 영어는 언어의 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North and South 북쪽 N극과 S극 있죠. 얘는 서로 반대말이면서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범위 대등한 관계입니다. 반대이면서 대등한 관계요. 예, 같은 범주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 어디에 들어가야 돼? 방향,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오히려 방향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단어 빨리 살펴봅니다. Every flower in the garden is beautiful, but really love this red rose. 예, 여기까지 4번 살펴봤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자, 안내문이죠. 실용 영어로 갑니다. 다음 마술 공연 안내문에서 나왔네. 마술 공연 안내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게 뭐냐 해서 언급되지 않은 거 그거 찾으래요. 예. The Great Magic Show 제목이죠. 예. 제목 좀 보면 되는데 이미 얘가 말하고 있잖아요. 마술 공연 안내문이라고. 마술. 예. 이거 몰라요. 아, 쇼잖아 이거는. 예. 이건 몰라도. 예. 그 엄청난 마술 쇼입니다. 대마법 쇼 그랬죠. 자, 부제 나왔습니다. Come and be amazed. 예,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놀라세요. 그 말이에요. 자, 와서 놀라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Amazed, 놀란. 됐나요? 자, 여기 빨리 보세요. Date, location, tickets. 데이트는 날짜, 날짜 나왔죠? Location, the Grand Hotel, Grand Hotel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장소, ticket, 2만 원 그랬지 않습니까? 자, date, 날짜, 어디서? 날짜 없고 location, which Grand Hotel 장소 나왔죠. 그 다음에 티켓 2만원 티켓 가격 나왔죠. 예. 그러면 뭐가 안 나서 얘하고 얘하고 지금 모르는데 안내문을 끝까지 살펴봐야 되죠. 여기 보세요. There is a parking area behind the hotel.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말입니다. 호텔 뒤편에 parking area가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대안을 해석하지 않고 파킹 에어리아 주차 공간이란 말이죠. 얘도 있었네. 관람 연령 이거요? 이거 연령 아닙니다. 이거 연령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 날짜 시간 시간과 날짜 데이트는 August 8월 17일부터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연령 몇 세 이상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예. 단어 보시겠습니다. Great magic show come
come. B, amazed. Date. Location. Tickets. Parking. Area. Behind. Hotel 등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6번 보시겠습니다. 자, 6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예. 문법 문제죠? 문법. 어히. 자,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요. 이거 빨리 살펴볼게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6, 7, 8번. We will blank 났죠? Drive order is back to work 중에 뭐가 들어갈래 그래요? We will order ice cream for dessert입니다. Dessert. Please put the books in alphabetical order 그랬어요. 자, 첫 번째 order는요, 동사로 쓰였고요. 두 번째 order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 order라는 단어가 어디서는 동사로, 어디에서는 명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order는 주문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명사에 쓴 order는요,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해 봅니다. We will order. 우리는 주문할 거야. 디저트로 먹을 아이스크림을. 두 번째. Buddy, please put the books. 놓으세요. 무엇을, 책들을 어떻게 놓으세요? 알파벳 순서로. Alphabet까지는 아시죠? 들어보셨잖아요. Alphabetical 하게 되면 알파벳의 그런 말입니다. 형용사로서 알파벳 순서로 예, 이 인을 로로 해석합니다. 알파벳 순서로 책을 좀 정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order가 되겠습니다. 자, 운전하다 drive, respect 존경하다 work 일하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6번 단어 빨리 보겠습니다. We will order ice cream for dessert. 이거 desert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막이에요. Dessert 해야 됩니다. Please put books in alphabetical order 등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7번 볼게요. 역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는 거죠. 여기서는 접속사, 의문사를 물어보는 말이에요. That, what, where, why 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She believes that she can pass the exam. 두 번째, he bought a car that is quiet and fast. 자, 첫 번째, 이거 어법이에요. 자, 그녀는, she believes, 그녀는 믿는다. 주어 동사 문장 나왔고, 뒤에, she can pass the exam. 주어 동사,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를 연결해주는 연결사는요, 대수입니다. 대수서요, 문장과 문장 사이 대수를 연결해주는 연결사는 대수쓰고요. 이때 대트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고로 해석합니다. 그녀는 믿는다. 그녀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고 믿습니다. 예, 접속사 되십니다. 두 번째, he bought a car. 그는 차 한 대를 샀습니다. 명사죠. 명사 뒤에 나와 있는 대신요, 해석하지 않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아요. 뭐 뒤에? 명사 뒤에. 그는 조용하고 빠른 차 하나를 샀다. 이렇게 합니다. 얘는 관계사, 얘는 접속사. 예. 그래서 정답은 that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벨스 열공의 인터넷의 재생 목록 중에서요. 벨스 열공의 재생 목록 중에 중학 영문법 2 개념 강의 13강에 명사들 접속사가 있으니까 참고해 볼 수 있고요. 얘는요. 벨스 열공 재생 목록 중학 영문법 2 개념 강의에서 19강의 관계대명사 편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꼭! 적극 강추합니다. 괜찮아요. 예, 벨스 기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살짝 녹여놨습니다. 예, 언젠가는 공시생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풀 날이 오겠죠. 자,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She believes. 예, 원형을 쓰는 S는 뺍니다. Believe죠. Believe. That. 접속사로서 것 또는 뭐뭐라고 해석합니다. 자, can pass the exam. He, 그는, 그 남자는 bought, buy의 과거형이요. 산다, 이게 샀다 해야 되죠. bought a
But A 그죠? 한 그 말입니다. Car is quiet and fast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또 어렵다는 8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or, of, on, of과 같은 전치사를 물어보는 말인데요. 빨리 보시죠.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두 번째, he called his friends and asked for help 했어요. 첫 번째는요, be famous for로 연결되는 전치사 for고요. 두 번째는 ask for와 연결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 뒤에 붙어 있을 때는 부사라고도 하는데요. 아이고, 좀 어렵네요. 예. 그냥 be famous for, is famous for, 또는 ask for 이렇게 해보십시오. Be famous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이 for를 뭐뭐로 해석하고요. famous 유명하니까 유명하다 이고요. ask for는 요청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ask for. 예. 문장 해석을 보면요. 프랑스는 유명하다. 에펠탑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그는 전화했다.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수고 좀 기출 수고 전체에 다 외워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는데요. 이 for는 뭐뭐 때문에, 뭐뭐서 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of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f 우리나라 말 of의 같잖아요. on 위에 뭐뭐에 대하여 out 밖으로라는 뜻도 있고 나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나요? 단어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France is famous for the Eiffel Tower. 에펠탑 하지 않습니다. Eiffel Tower. He called 과거형이죠. call 전화했답니다. His friends and asked의 과거형이죠. asked 요청했다. for help 돕다 도움 동사와 명사 같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험지 앞부분의 왼쪽 절반 해봤습니다. 네, 9번 봅니다. 다음 대화에서 밑줄친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밑줄친 부분을 보세요. Sing is believing 했습니다. 이 동사 see와 believe의 뜻을 알고 있으셔야 되죠. see는 보다, believe는 믿다. 원형은 뒤에 e가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sing 했으니까 주어로 보는 것, believing 믿는 것 그런 뜻인데요. 예,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There's a spider as big as my hand 했어요. As big as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단어만큼 뭐뭐한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있다 한 거미가, 어떤 거미가? 내 손만큼 큰 거미가 있어. 그랬더니 비가 as big as your hand, 네 손만큼 커? Really? 정말? Yes, it's huge. 이때 huge라는 말, 엄청 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그건 엄청 커. 그랬더니 비가 let me check. 점검 한번 해볼게. 한번 볼게.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잖아. 눈으로 봐야 알겠어. 그런 말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단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감탄사. There는 거기, 저기라는 장소 부사이고, is는 비동사 is인데요. 이 there와 is, 비동사가 함께 할게 있으면, there의 의미는 없고, is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re's는 위에, there's는 there is, 있다, 얘만 해석합니다. there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spider, as만큼, big, my, hand, really, yes, it, is, huge 하지 않습니다. huge, 거대한, let, 뭔말 하다, me, 나를, then, let me check 하게 되면 내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check, 확인하다, sing, 보는 것, 그 다음에 believing, 믿는 것, 동명사라고 합니다. 됐죠? 10번 넘어갑니다. 아, 그 전에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속담으로 나타내는 말들이죠. 예.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 표현 참 어렵죠?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잔디는 항상 더 푸르르다. 반대편에서 남의 것이 더커 보인다는 뜻입니다. 남의 잔디밭이 더 훨씬 더 푸르러 보인다는 거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자, 그 책의 표지만 가지고 책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시야에서 멀어지는 거. 시야에 밖에 있으면 마음은 바깥에 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는 A의 심정입니다. A의 심정이니까 A만 보면 되는데요. 이 심정 문제는요, 밑에 선택지 보세요. 미안하다, 부정적, 속상하다, 부정적, 창피하다도 부정적, 행복하다는 긍정적 감정이니까 얘가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심정 문제는 그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Finally, I booked tickets to see my favorite band. 야, 마침내 나는 티켓을 예매했어. 별표. 북 예매하답니다. 책 아닙니다. 에, 내가 좋아하는 밴드를 보려고 표를 예매했지. 그랬더니 B가 That's awesome. 좋은 말입니다. 오, 굉장하구나. 멋지다. When is the concert? 연주는 언제니? It's on Friday. 금요일이야. I can't wait to see them perform live. 여기서 요거 중요합니다. Can't wait to. 뭐뭐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 이 말은 참을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몹시 뭐뭐 하고 싶어. 이거 긍정적 표현입니다. Can't wait. 참을 수 없어. 예. 몹시 뭐뭐 하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라이브로 공연하는 것을 몹시 보고 싶어. 라는 뜻입니다. 긍정적 표현. Can't wait. 몹시 뭐뭐 하고 싶다. 그랬더니 B가 You are so lucky. 넌 매우 운이 좋구나. 인정, 재밌게 봐. 그런 표현입니다. 이랬더니 A의 표현, 느낌 어떻습니까? 행복한 느낌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어 보실게요. Finally, I book booked 예약했다라는 뜻입니다. book의 과거형 별표. book 예약하다. tickets see my favorite band that is의 추가형입니다. that's awesome 멋진이죠. 멋진까지 awesome. When is the concert it is의 추가형 it's on 요일 앞에 씁니다. 에 on Friday cannot의 추가형이죠. can't wait see 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can't wait는요. 몹시 못마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다시 밑에 볼게요. them 그들이 perform 공연하다 perform live you are 추가형 so lucky enjoy it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11번 넘어갑니다. 아, 이거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미안한 감정은 sorry, 속상하는 표현 upset, 창피한, 당황스러운 embarrassed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11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의 유형은 항상 이 ABAB에서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펴보실까요? 식당, 약국, 미용실, 세탁소 중에 뭔지. Can you show me some short hairstyles? 헤어스타일 그렇죠? 당신 보여줄 수 있어요? 나에게 몇 가지 짧은 머리 스타일을 Sure, 물론이지요. Here are 여기 있습니다. Some pictures 몇 장의 사진들이. Do you like any of them? 마음에 드시나요?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드나요? I like this one. 나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요. 이때 원이 가리키는 건 헤어스타일 되겠죠? 또는 사진 속에 있는 거. I like this one. 나는 이것 하나가 마음에 들어요. Can you cut my hair like this? 당신은 잘라줄 수 있나요? 내 머리를 이것과 같이. Absolutely. 물론이죠. We can start right now, right away. 우린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요. 예, 미용실이죠. 미용실. 식당은 레스토랑, 약국은 퍼머시, 헤어 살롱이라고 하지요. 그렇게라도 표현합니다. 세탁소는 런드리가 됩니다. 런드리. 됐나요? 단어 한번 보실게요.
can 뭐뭐 할 수 있니? 그리고요. you show me some short hairstyles sure here are 의문문이죠. 비동사 의문문 are in이로 해석합니다. pictures do 야 일반 동사 의문문이죠. 뭐뭐 하니라는 표현입니다. you like any 좀 어렵죠.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도라는 표현입니다. any of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them 그들 of them any of them 하면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라는 표현입니다. any of them 다음 this one 자 이거 보면 부정 대명사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거론되었던 명사를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그냥 one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cut 해도 됩니다. cut my hair like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like this 하면 이와 같이 이것처럼이란 뜻이 되고요. Absolutely 절대적으로 물론이죠라는 표현입니다. Absolutely. So we start right away 지금 당장이란 뜻입니다. Right away 예 그렇게 자 됐습니까? 12번 넘어갑니다. 다음 민 그래서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제 12번부터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죠. 자 이런 표현 대명사는요, 밑줄 친 부분의 앞 문장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를 봐야 되죠. it는 단수 하나니까, 단수.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단수 하나를 봐야 돼요. 보세요. 앞에 있는 문장에서 하나 있는 거. 건강. 자, 이게 하나 있네. 그럼 선택지 봐보세요. 건강 있나요? 없어요. 탈락. 또 보세요. muscle 이라는 거, 근육인데요. 1, 2, 3, 4번에 없죠? 얘도 탈락. 하나짜리 보셔야 돼요. 이트 있네. 아이고, 이트 없잖아. 얘도 아니야. 그럼 이제 남은 건 여기 하나 있는데, 남은 거. A healthy weight. weight라는 단어가 1, 2, 3, 4번에 있나요? 없어요. 얘도 탈락. 또 하나. 명사를 찾아야 돼. you 있나요? you? 없어요. 탈락. exercise. 운동인데,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 운동이요. 요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단어 보시고 하겠습니다. exercise, 운동, exercise, 다음에 help,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 maintain, 유지하다. healthy weight, 건강한 체중. healthy weight, 건강한 체중, 몸에 좋은 체중. 다음 burn, 태우다. burns, 주어가 삼면칭 단수니까 s부터 쓸 뿐입니다. burn, 태우다. calorie, calories, 칼로리죠. calories, 자, build, bills. 자, 만들다, 키우다,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build. 그다음 근육. muscle 아니고요. c가 소리 안 납니다. muscle 근육입니다. 자, which 관계 대명사로 쓰여 있을 때 얘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좀 어렵죠. 그다음에 3번 항목에서 볼게요. important 중요한 important for 전치사 for의 기본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자, overall 전반적인 overall 그다음에 will 뭐뭐 할 것이다라는 조동사 also 또한 feel 느끼다 more 더 energetic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그래서 more energetic 하면 더욱더 에너지가 있는 더욱더 활기찬이란 뜻입니다. 다음 productive 생산적인 so 접속사로 쓰인 그래서 좀 어렵죠 그것도 focus 집중하다 on 뭐뭐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focus on 뭐뭐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Your work 당신의 일 자 by 뭐뭐에 의하여 stay 유지하다 staying 유지하는 것 가능합니다. active 활동적인 active prevent 예방하다 prevent 자, health problems 건강상에 발생하는 문제점 health problems 건강 질환 등이 되겠습니다. 단어 봐서요 이제 본문 살펴봅니다. exercise can help you maintain a healthy weight 운동은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을 건강한 체중을 됐죠. 건강은 운동은 건강한 체중을 여러분들이 유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It 건강은 burns calories and builds muscle. 운동은 칼로리를 태워서 근육을 형성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문법 넣어요. 콤마 찍고 위치 넣으면은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앞 내용 전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is important for overall health.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하죠. 됐죠? It'll also help you feel more energetic and productive so you can focus on your work. 되게 길지만은요, 하나씩 해보면 돼요. 자, 그것은 또한 도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좀더 에너지가 넘치고 생산적이라고 느끼도록. 됐죠? 자, 모르면은 그래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so 뒤에 문장에 can 이렇게 조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이라는 목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운동은 여러분들이 좀더 에너지가 넘치고 생산적이라고 느끼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By staying active, active 활동적인이죠? 예. 활동적인 모습을,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by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건강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it가 가리키는 것은 운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적어놨는데 다 가려져 버렸네요. 이거 좀 지워볼까요, 여러분? 요것만 지우면, 해석이 좀 나오는데. 지금쯤은 시기적으로 이 시기면은 여러분들 이미 2024년도 2회차 고려검정고시 문제 기출 강의가 다 올라와 있어서 공부들을 다 하셨을 것도 같고요. 또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셨다면 예, 이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자, 이 부분 스탑 버튼 누르시고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13번 볼게요. 예. 다 놓치고 봐요. Exercise, heart, problem, stay.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13번이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B를 보면서 A가 뭘 물어봤는지를 추측해야 됩니다. B의 첫 번째 대답이 not too often,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자주는 아니에요.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maybe once a week,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이건 다뭘 말합니까? 횟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가운데요. 횟수를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자, 1번, are there, 있니,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 3번, where can I get, 장소, 4번, how often, 얼마나 자주. 예,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게 횟수를 물어보는 말이죠. 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부분 살펴볼게요.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당신은 eat out, 외식을 하시나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나요? Not too often. 그래 너무 자주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Mayb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정도야. 이게 한 번이에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I eat out almost every day. 나는 외식을 합니다. 거의 매일. It's easier with my schedule. 내 스케줄상, 내 스케줄과 함께 있어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게더 쉬워요. Yes, I understand.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예, 상황 이해합니다. 바쁘시니까. 예,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하시나요?가 되겠습니다. 됐죠? 단 한번 보실게요. How often, often do you eat out? Out, eat out. 아, out이 외식하다가 아니고요. Eat out이 외식하답니다. Not too. 너무나 to maybe once a week 하게 되면 한 주마다의 뜻입니다. 이때 어는요 하나가 아니고요 마다의 뜻입니다. 마다. 네. How about 뭐뭐 어때라는 뜻이고요. Almost 거의 every day 매일 it's 나와 있고 easier easy의 비교급이죠. y로 끝나는 형용사는 y를 지우고 ier을 붙여서 우리말 더를 표현합니다. Easy,
easier 이렇게 schedule 일정 understand 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선택지의 의미를 보면은요, Are there any restaurants around here? 자, 이 둘레에 이 근방에 식당이 좀 있나요?라는 의문문이고요. What kind of food do you eat? 어떤 종류의 음식을 당신은 먹나요?가 되고요. Where can I get easy recipes? 레시피는 조리법이죠. 어디 가면 나는 쉬운 조리법을 구할 수 있나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이번에는 A가 물어보고 B가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A의 내용을 잘 봐야 되죠. How can I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skill, skill이란 말 있죠? 기술. Communication은 대화입니다.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s 했으니까 대화하는 능력 정도가 되죠? 또 improve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도 어려워요. Improve, 향상시키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하면 나는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대화. 의사소통 능력을 그랬죠. 대답이 one way 한 가지 방법은 is이다. 뭐뭐 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대답은 한 가지 방법은 뭐뭐 하는 거야라고 했으니까 선택지 한번 봐보세요. 예, 1번에 eat more fruit 음식 더 많은 야채 먹는 것 아니겠죠? By baking soda. 베이킹소다 사는 것 아니겠죠. 3번. Wear gloves. 장갑을 끼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4번. Practice speaking with people regularly. 자, 이 말입니다. 자, 규칙적으로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연습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넣어서 해석해보죠. 정답은 4번. How can I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어떻게 하면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One way is to practice speaking with people regularly. 한 가지 방법은 이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예, 됐죠? 단 한번 보겠습니다. How?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way. To practice, 예, to 부정사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Practice, speaking,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with people, regularly, 정기적으로, regularly. 네, 여기까지 시험지의 앞부분에서 절반 오른쪽 14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열공하세요. 네, 15번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세요. 주제 문제는 대체로 첫 문장 정도에 나옵니다. 첫 문장. 주제 문제는 이 대화 문제든 글 문제든 다 그래요. 첫 문장에 나옵니다. Do you know the benefits of drinking tea? 그래서요. 더더군다나 선택지 봐보세요. 차. 소재는 차예요. 차와 관련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봐보세요. Do you know the benefits of drinking tea? 자, 차를 마시는 것, benefits 알아? 해서 요 단어만 알면 되는데요. 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 기출 어휘 중에서 benefits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benefits의 뜻은 뭡니까? 장점, 이점, 그런 뜻이죠. benefit, 예, 좋은 점, 좋은 거예요. benefit, 이점, 혜택,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차를 마시는 것의 장점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버릴 수 있어요. 예. 해서 살펴보죠. Do you know the benefits of drinking tea? 당신은 아나요? 차를 마시는 것의 이점을? Sure, 물론이죠. It can help you relax and reduce stress. 그것은, 차를 마시는 것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relax, 편안하게 쉬고, and reduce stress를 줄이는 걸 도와줄 수 있답니다. Do you like to drink tea?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Yes, I do. 나 좋아합니다. I heard. 저는 들었어요. It can also help with digestion. 그것은 차 마시는 것은 또한 도와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뭐에 도움을 줄수 있대요? 소화에. Digestion 뜻은 소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를 마시는 것의 장점 되겠습니다. 됐나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o, 알다. No. Drinking tea, 차를 마시는 것. Sure, 확실히, 물론. Help, 돕다.
relax, 편안하게 하다, relax, reduce, 줄이다, reduce, stress, stress, 다음, drink, 마시다. 자, heard 있죠? 이 heard는 hear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hear, heard, 듣다, 들었다. also, also, 자, digestion, 소화입니다. 옛날 1980년대인가, 80년대 후반인가요? 90년대 초반인가요? 어느 제과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이제스티브라고 하는 그런 과자가 있었어요. 다이제스티브. 상당히 당시에 어려웠던 단어였는데, 뭐지? 영어인가? 다이제스티브. 소화를 돕는 그런 과자였었습니다. 예.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이제션입니다. 소화.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글을 쓴 목적을 물어보는데요. 선택지 보세요. 거절, 동의, 사과, 요청.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냐. 단어를 좀 알면 되는데 단어 우리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거죠. 최대한 한번 해보시게요. 글을 쓴 목적 보시게요. I live downstairs. 나는 살아요. Downstairs 하면 아래층입니다. And 그리고 I have been hearing, 맞죠? hear의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나는 have been, 다 기능어입니다. 나는 듣고 있어요. 그런 말이죠. A lot of noise, 안 좋은 말입니다. 소음, 소음, 큰 소음, 소란. 나는 많은 소음을 듣고 있어요. From your apartment lately. 최근에 라는 말입니다. 늦게 아닙니다. 최근에, lately 뜻은 뭐라고요? 최근에입니다. 최근에. 당신의 아파트에서부터 아파트에서 나오는 많은 소음을 듣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어때요? 글을 쓴 목적.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난 아래층에 사는데 요란한 소리, 시끄러운 소음이, 층간 소음이 많이 들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절이에요, 동의에요, 사과에요, 요청. 내가 피해자인데 뭔가를 요청하려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요청보다는 항의. 항의 불평해야 되지. 이런 거 좀 시험 문제로 안 좋으니까 요청하려고 한 거예요. 뭐 하라고? 소리 좀 내지 말라고 그 말 하려고 하는 거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I can't sleep at night.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Please, 제발. Keep the noise levels down. Noise level 하게 되면은요. 수준이란 뜻이 있습니다. level. 소음 수준, 시끄러운 수준을 좀 down, 아래로 유지해 주세요. 시끄러운 수준, 소리의 사이즈. 좀 소리 크죠? 소리 좀 줄여 주세요. 이런 말이죠. Especially. 특히, 이러면 특히. Especially, 특히, during the late hours, 늦은 시간에요. 늦은 시간이라면은 밤 9시 이후, 좀 더 늦으면 10시 이후에, 예, 그런 층간소음을 좀 줄여달라, 이 말이죠. This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인데요. 자, 이것은 크게, 예, 고맙게 여겨질 겁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목적 요청하려고 됐나요? Leave 단어 볼게요. Downstairs 이거 보세요. Downstairs 아래층에, 위층에는요. Upstairs 위층에. And have been 이 합쳐서 have been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의미 없어요. 예. Hearing have been hearing 의미 없고 듣고 있다, 듣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들어왔어요라는 뜻입니다. A lot of 많은, a lot of noise 소음, noise. 자, from your apartment, from your apartment, 당신의 아파트에서, lately, 최근에, 다음에 sleep at night, sleep at night, 밤에 자다, 다음에 please keep, 유지하다, keep, level, 수준, level, down, 낮추다가 아니고 아래로, 이런 말입니다. especially, 특히, especially, during, 못 마는 동안, during, 다음에 late, hours, 늦은 시간, late hours. 자, 우드는 will처럼 해석하시면 되고요. greatly, 크게, greatly, appreciated, appreciate, 감사하다, 고맙다, appreciated 하게 되면 감사하게, 고맙게 여겨지는까지입니다. 여겨지까지예요. 다 아닙니다. 여겨지까지. 네, 여기까지 16번 살펴봤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다음, 동아리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죠. 안내문의 내용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네 개 중에 세 개는 일치하고, 하나만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Break Dance Club. Break Dance Club. 이렇게 춤추는 거 있죠? 아유, 좀 몸이 부럽습니다. 저도 20대, 10대 때는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마음은 20이죠. 마음은 20.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아이고, 한 90대 된것 같아요. 아유, 어저께 갑자기 고구마 캐라고 오라고 그래서, 주말인데, 예, 학원 수업 하다가 끝 마치고 고구마 밭에 갔더니 집사람 혼자 캐고 있어요. 혼자. 야, 집사람, 예, 강원도 산골 손녀 출신이신데, 혼자 호미 들고 고구마 밭한 고랑을 다 캤더라고. 저는 삽질 10번 하고 지금 쓰러져 있고 있는데요. 그 정도 저지체력입니다. 자, 브레이크댄스 클럽이에요. 자, 천천히 보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참여, 이런 거잘 보세요. 댄스 경험이 없어도 참여 가능, 동아리 가입 시 운동화 제공, 이메일 문의 가능, 이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Join us to learn some moves. 여기까지는 이 정답과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Today is at 5 p.m. in Margaret Hall. 자, 화요일들 오후 5시 마가렛 홀에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들 했으니까 매주 화요일 이게 되는 거죠. 매주 화요일. No dance experience is required. 이게 dance experience 이 단어 어렵고 required 이 단어 어렵잖아요. 얘만 확신 있어. 아니요 그런 말이니까. 댄스 경험이 없어 참여 가능하다. 단어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bring your sneakers, bring 가지고 와라. 너의 스니커를, 얘 때문에 좀 어려워. 예, 얘 때문에 어렵고, 얘도 잘 모르겠고요. 네 번째, for more information, 좀더 많은 information을 위하여서는 email us at dance, blah blah. 예, 이리 이메일 보내라.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인포메이션이 정보인데요. 보통 이 부분은 문의하시려면 뭐뭐 해라, 이메일 보내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어요. 정답은 2번과 3번에서 고민하셨을 텐데, 그뭐 때문에 그렇다? 단어 때문에 그렇다. 단어. 17번 문제가 어려웠다면 뭐 때문에 그렇다? 단어 때문에 그렇다. 예, 단어 때문에 그렇다. 예. 자, 2번과 3번 이제 볼게요. 먼저 require 이 단어 보세요. require experience 이 말은 경험입니다. experience 여기. 경험. require 이 말은 요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요구하다. required는 요구돼까지입니다. 그러면 no가 있으니까 전체 문장의 동사를 부정하면 돼. 댄스 경험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면 돼요. 댄스 경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댄스 경험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죠. 그다음 3번 볼게요. 이거. sneakers가 뭐냐? 요 부분입니다. sneakers. 요거. sneaker. 운동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동화 들은 S 뭐래? 아 신발은 두 짝인 게. 운동화를 갖고 오세요라는 말이지. 동아리 가입하면 운동화를 공짜로 준다라는 말이 없어. 얘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단어 좀 미리 먼저 볼게요. 브레이크 댄스는 깨트리는 춤인가요? 관절을 거의 부셔가지고 흐물흐물하게 추는 춤입니다. 브레이크 댄스. 자, 클럽, 동아리, 조인, 가입하다, learn, 배우다, learn, some moves, the move, 동작이란 뜻입니다. Tuesday는 화요일인데, S가 붙으면 매주 화요일이란 뜻입니다. 네, 그 다음, experience, 경험, require, 요구하다, required, 요구된, 그 말입니다. bring, 가져오다, sneakers, 운동화, information, 정보 되겠습니다. 본문 보시게요. Breaking Dance Club. Breaking Dance Club입니다. Join us.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입하세요. To learn some moves. 몇 가지 춤 동작을 배우려면 우리와 함께 가입하세요. 우리 클럽에 가입하세요. Tuesdays at 5 p.m. in Margaret Hall. Margaret Hall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5시 합니다. New dance experience is required. 어떠한 댄스 경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Bring your sneakers. 운동화 가지고 오세요.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email us. 우리에게 이메일 보내세요. at dancer골뱅이 at email.com. 예, dancer@e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18번 넘어갑니다. 18번, 이제 글의 내용 여부, 일치 여부 문제, 묻는 문제죠. 다음, 패러다이스 리조트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1번, 2번, 3번, 4번, 사지 선다형인데요.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가시면 됩니다. 한 줄에 하나씩. 아, 그런데 좀 단어를 보고 가야 돼. 단어를. 그죠?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가 천국이란 뜻이고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 지금 리조트입니다.
천국 리조트 하지 않고 파라다이스 리조트라고 합니다. 그럼 리조트는 뭐요? 휴양지. 예, 리조트. 그 다음에 locate, 위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치하다. located 하게 되면 위치한까지 됩니다. 또는 위치된까지입니다. located. 예, 그 다음에 태국, Thailand입니다. Thailand. 태국. next to, 뭐뭐 옆에. next to ocean. 오시원한 바다. ocean. so, 그래서. enjoy, 즐기다. swimming, fishing. 수영하기, 낚시하기. 고기하기 아닙니다. fish가 동사를 쓰이면 고기를 잡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fishing 고기 잡기가 되죠. 우리가 지금 저도 한번 당했어요. voice fishing. 예. 악성 그 프로그램 깔리고 막 그랬었어요. 당해요, 당해요. 저도 당해요. 어메메 무서워라. 그때 voice fishing 할때 fishing입니다. swimming fishing. also 또한 diving spot. 요 부분 좀 이따가 하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태국에 위치해 있다. 한번 볼게요. Paradise Resort is located in Thailand. 예, 태국이에요. 단어 보고 하죠. 해서 Paradise Resort는 위치해 있습니다. 태국에. 됐죠? The resort is next to the ocean. 그 리조트는 바다 옆에 있어요. So, 그래서 you can enjoy swimming and fishing.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과 낚시를. 두개 나왔죠? 태국에 위치해 있다. 맞고요. 수영과 낚시 즐길 수 있고 맞습니다. 됐다. 예. 3번, 4번 남았어요. 여기까지 단어 보고 갈게요. 밑에 보세요. 자, diving spot. 우리가 스팟이라는 말 쓰죠? 여기 핫스팟이야. 이런 거. 고스트 스팟 귀신 나오는 장소. 핫스팟. 예,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장소. 그때 스팟 이겁니다. 그러면 diving spot이니까 다이빙 장소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observe입니다. observe 관찰하다. colorful 색깔이 화려한. 그래서 다채로운. marine 했어요. 해양에. 여러분, 1980년대, 70년대? 70년대지. 70년대인가요?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아십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 어르신들,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아, 동네 흑백 텔레비전 하나 있었잖아요. 하나. 아이고, 그 동네 하나 있는 거. 그 친구네 동네에 하나씩 있었어요. 흑백 텔레비전,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할때그 마린이 이거 있었어요. 바다 소년 마린보이. 표창 하나로 막 악당 다 물리치고 있었잖아. 예. Marine life, 해양 생물입니다. 그러면 colorful marine life는 화려한, 다채로운 해양 동물, 생물들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various, 발음이 various 아니고 various, 다양한, dish, 요리 아닙니다. 접시 아닙니다. dish, 요리, dishes, 요리들.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그만, 전 세계선.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Also, 또한, there are, 있다. Many diving spots. 많은 다이빙 장소들이 있다. 이거 해석 잘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네. 그런데 거기서. You can observe colorful marine life. 여러분들은 다채로운 해양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Observe. The resort has restaurants. 끊으세요. 그 리조트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You can enjoy various dishe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온각 나라의 다양한 요리들을 즐길 수 있어요. 즐긴다는 말, 맛본다는 말이겠죠? Come, 오셔서, visit us in paradise.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보세요. 방문하세요. 이 리조트의 이름은 파라다이스 리조트인데, 진짜로 뭐라고 그래? 천국이라고도 표현해요. 뭐요? 허세가 심하죠? 예.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예,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이빙은 안전상 이유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이빙 스팟이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이 부분 있죠. 명사 뒤에 where, 명사 뒤에 where. 이거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관계 부사. 예. 관계 부사 where. 예. 앞에 장소가 나오고 뒤에 where가 나오는데요. 장소의 의미가 있고 뒤에 where가 나오면서 문제만 나오면 이 앞에서 끊으세요. 그리고 여기를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거기서 뭐뭐뭐 한다. 쭉 나가면 돼. 이거 그렇게 해석하세요. 조금 어렵지만. 네, 19번 볼게요. 자, 글의 주제 문제네요. 예, 글의 주제 문제. 글의 주제 문제는 대화문이든 이런 지문이든 간에 첫 번째 문장.
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길어봐야 두 번째 문장인데요. 이 글의 지문의 관상을 보니까, first, second, 그랬네. 이런 거는 읽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정답을 요첫 문장에서 찾아야 돼요. 주제 문장을. 자, 1, 2, 3, 4 보세요. 옷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키가 보이게 옷을 입는 방법, 신체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방법. 야, 1번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 Let me give you some tips that could make you look taller. 참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 어디세요? Some tip. 예, 몇 가지 조언. 너가 키가 더 크게 보인다. 너는 키가 더 크게 보인다. 너가 더 키가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 Could make 만들 수 있다. 오, 명사 뒤에 대시니까 해석하지 않는 관계대명사 구절이고요. 요 뒷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뭐뭐하는, 예, 뭐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키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조언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답 몇 번이어야 돼 그러면? 정답은 키가 커 보이게 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소재가 다 옷, 그런 거잖아요. 색상, 옷, 신체 치수, 치수 못 알아봤는데 옷 만들라고. 소재는 옷인데, 키가 커 보이게 다 있잖아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런 뜻이었었습니다. First, Second는 뭐예요? 그렇게 키가 커 보이도록 옷을 입는 조언들,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한 것들입니다. 됐죠? 한번 보시고 가죠. 예,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Let me give you some tips that could make you look taller. Let me give you 좀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드릴게요. 여러분들 키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팁을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First 첫 번째, avoid loose clothes. 피하세요. 헐렁한 옷들은 피하세요. Many of you,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might prefer,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prefer, 선호하다. big and oversized clothes, 크고 지나치게 큰 옷을, 오버사이즈한 옷입니다. 쓸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but, 하지만 그것들은 they, 이 옷을 가리킵니다. 요거. 그런 옷들은 can make you look appear입니다. short. 여러분들을 키가 작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지나치게 큰 옷을 입으면, 오히려 여러분들 키가 작게 보이게 만들 수 있대요. Second, wear similar colors. 그리고 두 번째로, 입으세요. similar, 비슷한 색깔을 입으세요. 옷을 위아래 비슷한 색깔을 입으래. Wearing different colors divides your body and can cause you to look shorter.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 것,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것 위아래,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divide, 나눠버려요. 위아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이때 우리가? 여기 위에 색깔 다르고, 여기 밑에 색깔 다르고, 여기 색깔 다르면, 사람 몸이 1등분, 2등분, 3등분 돼가지고, 키가 더 작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뭐할수 있대? Can cause you to. 요거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use A to do. A가 뭐뭐하게 하다. 원인을 제공하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의 신체를 분할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키가 작게 보이도록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열된 내용들은 키가 커 보이게 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단어 한번 볼게요. tip, 그 다음에 make, look, 보이다. taller, first, avoid, lose, close, might, may와 같습니다. might, prefer, 선호하다라는 것은 더 좋아하다라는 말입니다. oversized, appear, look와 같죠? appear, short, second, wear, similar, colors, wear의 현재 분사, different, divide, cause, shorter,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아, 좀 어렵네요. 예, 19번,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과 21번은 어휘 추론 문제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보통 이런 문제 합격만 원하는 경우에는 버리고 가는 문제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20번과 21번 문제인데요. 단어 보실게요. 1, 2, 3, 4번. challenging, 도전적인, 어려운, difficult와 같은 말이죠. difficult, 예, 어려운. self 플러스 is, 이기적인이에요. self가 자신이거든요. 예, selfish, 이기적인. independent, 독립적인. independent, wearable, 착용 가능한, 입을 수 있는, wearable. 다시 한번, challenging, selfish, independent, wearable. 이런 단어들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글 안에.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자, 단어 한번 볼게요. filmmaking. film 아니고 film. 그러면 filmmaking. 그러면 영화 제작이에요. 영화. movie 하지 않고 filmmaking. 그다음에 challenging 도전적인 했고요. because require 잘 나오네요. require careful planning teamwork 협동심이죠. 팀워크 팀 협동심 teamwork. 예. 얘기를 한번 볼게요. filmmaking, 영화 제작은 can be blank, 뭐뭐일 수 있습니다. challenging, selfish, independent, wearable일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because, 왜냐면, it requires careful planning and teamwork. 그것은 영화 제작이겠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계획과 협동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 제작이 신중한 계획과 협동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어떨 수가 있겠습니까? 도전적일까요? 어려울까요? 이기적일까요? 독립적일까요? 착용 가능할까요? 예, 정답은 챌린징입니다. 요 표현보다는 요 표현이 가깝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전체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Finding the right locations, making schedules with actors, and managing a budget are all difficult tasks. 단어 볼게요. Find 찾다에서 찾는 것 그랬고, right location 하면 적절한 장소가 됩니다. location. making schedule 하면 일정을 조율하는 것,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죠. 수립하는 것. actor 배우. managing은 manage에서 나옵니다. 관리하다에서 관리하는 것. managing. 자, 지금까지의 고졸 검정고지에서 안 나올까 처음 나온다는가요? 제가 못 봤거나. budget 예산입니다. budget 예산 빠듯하지요. budget입니다. 버드 젯이 아니고요. 버드 겟도 아니고 버짓. 예. 짓. budget 예산입니다. difficult task. 예. difficult task 어려운 작업.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finding부터 budget까지이고 동사는 are이며 보원은 all difficult tasks입니다. 다음은 주어가 세 개죠. finding, making, managing. 첫 번째. 적절한, 알맞은 장소를 찾는 것. and, 그리고, with actors, 배우들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 만드는 것. and, 그리고, managing a budget, 예산을 관리하는 것. 모두 어려운 일들이다. 모두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filmmaking은 challenging. 어려운 도전적인 일이라는 뜻이죠. 됐죠?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weather, 날씨, weather. technical issue, 기술적인 문제. during, filming, 촬영하는 것, 촬영하는 중 가능합니다. filming, 촬영하다의 뜻도 있어요. 정말 어렵네. cause, 이렇게다. delay, 지연. 늦추게 하는 거죠. 예. 자. 단어 보시고요. 문장 Weather and technical issues during filming can also cause delays. During filming, 촬영하는 것 동안에 날씨와 기술적 문제들도 또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연을 그 말입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촬영 일정이 늦춰지잖아요. 또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장비, 그죠? 고장나거나 수리해야 되는 경우, 또 고도의 촬영 장비가 필요한 경우,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이러한 모든 것은 필름메이킹이 상당히 챌린징, 도전적이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21번 넘어갑니다.
역시 어휘 문제죠. 정말 어렵다고 하는. 다음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러세요. 자, 선택지 1, 2, 3, 4번 보겠습니다. Common, common 일반적인, different, 다른, frequent, 빈번한, 잦은, 잦은, 예, 잦은, wrong, 잘못된. 어떤 것도 힌트가 보이지 않네요. 예. 단어 보기 할게요. 3D, 3차원을 얘기합니다. 3D 프린터, 3D 프린터, like, 뭐뭐 같은, normal 프린터, 일반 컴퓨터죠. little, 이건 a little 해야 약간 조금이란 말이 됩니다. a little.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what is a 3D printer? 3D 프린터라는 게 뭐야? It's like a normal printer, but a little blank. 해서. 그것은, 즉, 3D 프린터는 일반 컴퓨터처럼 생긴 거야. 일반 컴퓨터와 같은 것이야. 하지만 약간 뭐뭐해라는 말이죠. 3D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 같지만 약간 뭐뭐해 해놓고 first, next 이렇게 나왔어. 자, 요러요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죠. 약간 뭐뭐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3D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와 같지만 약간 뭐할까? 일반적일까? 다를까? 빈번할까? 잘못되었을까? 예, 단어 보고 가실게요. 밑에 보세요. First, put ink 넣는 거죠. Other materials 다른 재료, like 뭐뭐 같은, plastic, metal, plastic 금속, metal, plastic 이렇게 된 거죠. Next 다음으로 using 사용하여서 사용하는 것 아니고 여기는 사용해서라는 분사구문입니다. Using software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되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print out 출력해내는 겁니다. 출력해내는 거 print out paper 요거 처음 나네요. Real life, 실물과 같은 실물이, real life, product, 제품, products, toys, 장난감, even, 심지어, amazing, 놀라운, 그랬습니다. 쭉 살펴볼게요. 자, what is a 3D printer는 뭘까? It's like a normal printer, 그것은 일반 컴퓨터 같지만, but a little, 약간 뭐뭐해. First,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보고 하죠. 답을 보여버렸네.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Different. 예, 약간 달라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First, 첫 번째로, we don't put in ink. 우리는 put in, 넣다예요. 잉크를 넣지 않아요. 하지만, other materials like plastic or metal,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다른 재료는 넣어요. 라는 말입니다. We don't put in ink, but other materials. 우리는 잉크는 넣지 않지만, 다른 재료는 넣어요. 뭐 같은 재료?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아, 금속도 넣는구나. Next, 다음으로. 지금 다른 점 하나죠? Using software를 사용해서 we don't print out paper. 우리는 종이를 출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real life products, 실물과 같은 제품은 출력해요. Like toy, 장난감이나 뭐 같은, 심지어 집과 같은. 예, 집도 만듭니다. 유튜브에서 3D 프린터로 만드는 집 봐보세요. 시멘트 부어가지고 막집 만들어요. 프린터처럼. 예. Isn't that amazing? 야,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일반 프린터와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different. 내용 자체가 좀 어렵죠. 예, 단순히 단어만, 단어의 뜻만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글 내용 전체를, 글의 맥락을 이해해야만이 이 문제를 풀수 있었던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20번, 21번이 엄청 어렵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역대급 2000, 지난 고졸 검정고시에서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최근 3년에 당연히 없었던 거요. 글의 흐름에서 문장이 들어갈,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요. 예,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요. 정답이 1번인 경우에는 단한 번도 없어서, 보통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야, 허를 찔려버렸어요. 자,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요. 정답 1번인데, 여보세요. However, 이거, 그러나예요. 이 말이 나오면, 요 앞에 부분 내용과 이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 돼. 그럼 이 내용이 뭐냐? 뒤에 내용이 However, heavy snow fell unexpectedly. 단어들이 어렵네. Heavy snow, 무거운 눈 아니에요. 폭설입니다. 엄청 내린 눈을 heavy snow라고 해요. fell은 fall의 과거형이죠. unexpectedly는 느닷없이라는 면, 느닷없이. expect 예상하다. expected를 예상한 바와 같이. unexpectedly
예상도 못한 채로 예상치 못하게 그런 말입니다. Unexpectedly, 느닷없이. 하지만 폭설이 갑자기 내렸어요. 해서. 그럼 이 however 앞에는 폭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글 뒷부분에는 이 heavy snow로 인한 이제 영향들이 막 나와야 돼요.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있었던 경우예요. 처음. 우리 학생들이 힘들게 했던 거. 예, 단어 볼게요. 네, 문장 보시죠. On New Year's Day, 새해 첫날에 my friend and I, 내 친구와 나는 planned, 계획했어요. To climb a mountain. 산을 오르기로 계획했습니다. Near my town, 우리 마을 근처에서. However, 하지만 폭설이 갑자기 내렸어요. 여기 들어가야 돼. It stopped us from going up the mountain. 그것은 폭설은 막았어요. 우리를 뭐 하는 것으로부터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버렸어요. 즉이 말은 산 때문에 우리는 아야 폭설 때문에 우리는 산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could have been dangerous 다 의미 없고요. It dangerous 그것은 위험했으니까요. 되죠? As a result, 외우세요. 결과. 결과적으로 we stayed indoors. 우리는 문 안에서 머물렀어요. 뭐야? 실내에서 머물렀어요. We were very disappointed, but we hoped to try again. 우리는 매우 실망하였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랍니다. 다시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희망합니다라는 글입니다. 예, 역대급으로 단한 번도 문장 삽입에서 1, 2, 3, 4번 중에서 1번이 답이 되었던 아주 보기 드문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단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owever, heavy snow, 폭설, fell, 떨어졌다, unexpectedly, New Year's Day, 새해 첫날, planned, climb, near, town, stopped, because, dangerous, as a result of, 결과적으로 그랬죠, as a result. 그다음에 stayed, indoors, disappointed, 실망한, disappointed, hope, again, try,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23번 넘어갑니다. 다음 글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이 문장은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답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Here are some reasons why. 이거 단어 모르면 안 되죠. 여기에 있다 몇 가지 이유들이에요. 반려동물 입양할 때 유의할 점, 반려동물이 주인들이 중요한 이유, 탐정인데 이유. 3, 4번은 이유란 말이 없어야 되죠.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 4번,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다 아니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단어 보시고 갈게요. Today, pets, such as, like와 같은 단어입니다. Hold, 차지하다, 유지하다, hold, 요, 핵심이죠. Special place, their owners. Owners인데, 이거 뭐냐고요? 예, 우리말 의에 해당됩니다. 누구누구 의. S로 끝나는 복수형의 소유격은 여기다가 점만 씁니다. 일반 명사의 소유격은 이렇게 점 찍고 S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말 의인데, 이미 S로 끝난 복수형은요, 이 S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eir owners. 발음은요, S까지만 합니다. S 하지 않습니다. Their owners. 그들의 주인들의라는 말이에요. 됐죠? Hearts, 마음들. People, spend. A lot of. Some, much. Mean. A lot, 많은 것 또는 많이. Reasons why. 왜 그런지 이유들 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본문 내용 살펴봅니다. Today, 오늘날, pets such as dogs, cats, and rabbits. 개, 고양이, 토끼 같은 애완동물들은 hold a special place in the owner's heart. 그들의 주인들의 마음 속에, 심장 속에 특별한 장소를 차지한답니다. 그렇죠. Many people spend a lot of time with their pets. 많은 사람들은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그들의 애완동물들과. 됐나요?
Some people spend much money on them. 어떤 사람들은 씁니다. 많은 돈을 그 애완동물들에게. 요걸 얘기합니다. 되면 Pets can mean a lot to the owners. 애완동물은 의미할 수 있어요. 많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들의 주인들에게. 그렇죠. Here are some reasons why.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막 나열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이 주인들에게 중요한 이유. 그거밖에 없잖아. 의미가 있다. 많은 의미가 있다. 이 말은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런 뜻입니다. 아, 어느덧 자, 문제의 종말에 다가왔습니다. 24번, 25번 넘어갑니다. 자, 문제 거절검정고시에서 24번, 25번은 1지문, 지문 하나에 문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예, 항상 주제를 물어봤는데 24번 문제가 보통 접속사를 묻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이제 어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4번도 어려워졌죠. 예.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주제 문제는 어디를 풀어보면 된다? 첫 문장 많아도 두 번째 문장까지 가보면 되죠. 예, 두 번째, 세 번째. 예, 첫 문장에 답이 안 보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예, 두 번째까지 정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4번은 버리고 25번만 풀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관상 한번 보시죠. 관상. 관상. 단어 보시고 가시죠. 24, 25 보니까 human, human, human입니다. human, humans, 인간들. 외우세요. social beings, social beings, 사회적 존재들. 아, 빙이 존재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social beings,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무리를 이어서 산다라는 말이죠. 자, live alone, 혼자 산다. live alone, need, 필요하다. need, support, support, others, others, should, must의 의미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should, try, try, do, do, things, things, cooperation, cooperation, 중요한 단어입니다. cooperation, work, work, as, team, as team, 팀으로 꾸며죠. 자, be, 존재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였다, 있었다, 다 있습니다. more successful, 예, 성공적인 보다 비교급 더 성공적인 것은 more successful 됩니다. Helen Keller, 사람 이름이죠. 자, once, once, say, said, said 아닙니다. say, said, saw, saw, little, little, together, together, much, much, none, 별표, 부정대명사, 이것도 부정대명사예요. 이거는 부정입니다. No plus one이에요. 아무도 못 맞지 않다. No plus one. 어떤 사람도 못 맞지 않다. Smart. When. Keep. Mind. I'm sure that. 대트야라고 확신한다. 그런 말이죠. Sure. 확신하는. Build. Build. Better society. Better society.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사회입니다. 어이구야. 빈칸에 들어갈 말. 에. 해서 한번 가시죠. Humans are social beings. 인간은 사회적 존재들입니다. We cannot live alone.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어요. And need support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주원 we. We should try to do things in cooperation.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협력 속에서. 협력해서. When we work as a team, 우리가 일할 때, 뭘로? 한 팀으로서 일을 할 때, we can be more successful. 우리는 더욱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Helen Keller once said, Helen Keller가 옛날에 말했어요. Alone, 혼자서, we can do so little. 우리는 할 수 있어. 매우 적은 일을 할 수 있어. 몇 적게. Together, 함께, we can do so much.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매우 많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가. 혼자서는 적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함께라면 매우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None of us is as smart as all of us. as에서 나오죠. 첫 번째에서는 해석하지 않고 두 번째에서는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none이니까 no one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is는 is not을 해석합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만큼은. 자, 개인은 집단의 지성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죠. When we keep this in mind,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유지하면, 명심한다면, I'm sure that,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will better,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뭐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좋은 사회를 뭐뭐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핵심어들은 뭐예요? 혼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잖아요. team, cooperation, 예,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위크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이겠습니까? build는 짓다, 만들다, make의 의미와 비슷하죠. forget, 잊어버리다, submit, 제출하다, trick, 속이다, 속임수.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까? 잊을 거라고 합니까? 제출하겠습니까? 속일 거라고 합니까? 내용상 예, build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다 그래야 되겠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다. 네. 자, 25번은 어땠습니까? 위클의 주제로. 핵심어들은 어디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지에서. as a team 이런 말 있고요. cooperation 있었고요. cannot live alone 있었어요.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협력의 중요성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4년 구절검정고시 제2회차 시험 문제 해설 강의 준비하는데 8월달 시험 보셨는데 지금 10월 말에 와서 좀 올리게 됐습니다. 저도 준비는 해놓고요. 예, 미처 영상을 만들지를 올리지는 못했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또 벨스 열공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멤버십 회원도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벨스 열공이었습니다. 열공!